대한민국 짜자자자. 아유, 밤새 축구 보신다고? 잠을 좀 설치셨죠? 저도 축구 보고 4시간 넘어서 잠이 잠깐 들었다가요. 조금 좀 잠을 설치고 7시간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아유, 진짜. 아,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오래간만에 전 국민이 하나가 된것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요. 눈도 이렇게 내렸습니다요. 서울은 예보에는 0도거든요. 그런데 한 저희 지역은 이렇게 산이랑 이렇게 접해 있어서 한 2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와서 쌓이기도 하고 막 녹기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요게 잠깐 보실래요? 바이솔인데요. 눈을 이렇게 맞잖아요. 꽁꽁 얼기도 해요. 그런데 바이솔은 괜찮아요. 이렇게 꽁꽁 얼면서도 죽지 않고 사는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비를 안 맞죠? 저같이 이렇게 가림을 해놓으면 비를 안 맞잖아요. 이러면 한 20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겨울에. 얼 때도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눈비가 오면 눈비를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을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안 맞잖아요. 이런 건 물을 줘야 돼요. 1월 달에도 꽁꽁 얼 때, 제가 방송에서 안 하더라도 처마 밑에 두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바이솔 아주 그 잊어버리지 마시고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 주고 나서 이 꽁꽁 얼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갈때 물을 주시고,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어도 상관은 없어요. 바이솔이. 그런데 단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아유, 불쌍하다고, 아유, 불쌍하다 하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 손에 있는 열기가 얘한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희끗희끗해져요. 거기가, 이렇게 만진 데가. 그러니까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왔을 때 눈을 뭐 걷어낼 필요도 없고,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아유, 꽃은 뭐, 저기, 난로를 틀어주고 있어서, 정말 잘 피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피고 있습니다. 아유, 하우스님, 그 꽃을 어떻게 관리하신대요? 이러시는데, 전기세 좀 내고 있어요. 키핑장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핑장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씩 좀 내고 있습니다. 요것도, 문의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 요렇게, 요거, 처음처럼 야생토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자라죠. 잘 자랍니다. 수태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시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해도 아주 장창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수태도 그막 굉장히 수태가 또 비싸요. 요거 흙은 또 사서 쓰시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해가 한 2시간 정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잘 자라고. 물은요, 이게, 마르면 약간 좀 희끗희끗해져요. 요런 건좀 수분이 있어요. 녹소태에 수분이 있죠. 더 마르면 여기 좀더 하얘져요. 고를 때 물을 조리 같은 걸로 이렇게 조리개로 이렇게 살짝 주고 있어요. 파티글이 하나 피었어요. 이렇게. 뉴질랜드 앵초. 요 처음처럼 해서 파란 게 이름이 파티글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천리향. 와, 나 천리향 요거 피웠는데도 냄새 엄청 좋습니다. 뭐 꽃보다도 나오면 향기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피고 있고요. 초코코스모스는 이렇게 씨가 되려는지 이렇게 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밑에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동백을 노지에 있어가지고 꽃무리가 다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동백이요. 자, 이렇게. 또, 알이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열었는데도 다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요게 이제 진해요. 요거요. 카네이션 동백 가지고 온 거. 자, 근데 옆에 게또 이제 이렇게 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기 하고. 요거 카네이션 동백이에요. 요렇게 또 이제 꽃망울이가 이렇게 하죠. 엄청 큽니다. 이 동백이. 요거 이제 져요. 요렇게 됐는데, 동백 이렇게 많이 이렇게 꽃망울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알갱이 영양제를 위로 이렇게 실제로 올려놓으면은 이게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럴 때는 마늘 액비 있죠? 마늘 액비나 바나나 액비나 아니면은
그 수용성 있죠. 아이언 코트 이런 거를 녹여 가지고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꽃망울이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영양제가 많이 필요하대요. 이게 화분 안에 배수를 좋게 했기 때문에 영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꽃망울이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크기 때문에 영양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그 생겨 있죠. 이렇게 피기 전에 꽃망울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요건 아직 작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때 영양제를 주세요. 그리고 꽃이 안 피신 분들 있죠. 꽃대가 저는 요거를 작년에 일찍 요렇게 가지치기를 했는지 몰라도 요렇게 꽃이 다 맺혔어요. 요런 식으로. 그런데 얘만 하나 요렇게 안 맺혔어요. 저도 한 개도 요거 요 조그만한 거 무늬 요거는 안 맺혔어요. 근데 저는 아주 초봄에 요거를 그 가지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가지치기를 빨리 하셔야지만 꽃망울이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어제 영상에서 이 동백 가지치기 한 거를 다 보여드렸어요. 요거요. 영상을 그랬는데요. 가지치기를 지금 하면은 막 이 새순이 나올 거예요. 지금 막 새순이 뾰록뾰록 나오고 있어요. 이게. 새순이에요. 이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 새순이 나와가지고 이 새순에서 3, 4월에 꽃눈이 맺힌대요. 그러니까 이게 베란다에서는 2, 3월에 꽃눈이 맺히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여름에서 가을에 갈 때 꽃눈이 맺히는 게 아니고 이 동백만큼은 봄에 꽃망울이가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새순이 지금 트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 꽃망울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빨리 하셔야 된대요.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이거 가지치기에서 여기 이렇게 꽂아져 있죠. 여기 하면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새순이. 이 새순이 나올 때 바로 이걸 해서 요 새순이 자라는 거에서 꽃망울이 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꽃이 지면 꽃 보고 나서 바로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꽃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된 거 있죠. 이런 거는 가지치기를 빨리 해줘야지만 여기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봄에 꽃눈을 형성한다고 합니다요. 그러니까 꽃눈이 지금 저 요게 꽃눈이 아니고 요게 새순이에요. 새초. 그러니까 꽃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아예 가지치기를 하세요. 수영을 다듬으세요. 올해는 꽃을 못 봅니다요. 봄에 꽃눈이 생겨야지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요거 할 때도 제가 요걸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뭐 삽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해서 꽂았으니까 꽃 못 보신 분들은 지금 가지치기 이렇게 해서 수영을 다듬으시기 바라겠고요. 꽃눈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영양제를 좀 주세요. 그리고 스프레이가 중요해서 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밤에 난로를 이렇게 밤새 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2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습도가 지금 48%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카틀레야 이런 것도 50, 60, 70까지 이렇게 습도가 높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동백도 마찬가지예요. 습도가 지금 여기 난로를 켜놨기 때문에 얘가 습도가 낮아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밑에 뿌리는 건조하고 나는 그렇게 키우고 동백은 물을 흠뻑 주면서 습도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건조하잖아요. 이래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필 때는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물도 좀 넉넉하게 줘야 되고요. 습도도 맞춰줘야 되고 이렇다고 합니다. 동백이 조금 까탈스러운가요? 키우기가?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런 건 난들도 지금 습도가 좀 부족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저게 46%면요.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스프레이를 해 주는데요. 스프레이를 이 꽃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공중에다가 스프레이를 막 분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을 조금 좀 떠놔도 좀 효과가 좀 있고요.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떠놔도 수증기가 좀 이렇게 증발이 되면서 습도가 좀 맞춰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스프레이 해주는 건 이 꽃에 직접 분사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얘기하죠. 공중에 이렇게 분사를 하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주위에다가 이렇게 분사를 해주는 겁니다요. 스프레이 하는 거요.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거요. 가재발이 지금 아직 정말 많이 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것도 많이 이렇게 이제 됐죠. 이거 물을 계속 남편이 줘가지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요. 말리고 있어요. 이거 말리려면 한 달은 안 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하고 두 개요. 근데 요거는 하향은 잘 버티고 있어요. 요거는 핑크예요. 요건 노랑인데 많이 달렸죠? 지금 이렇게 선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오늘 동백만 한번 해봤어요. 진눈깨비가 막 떨어지다가 또 지금 적이 되고 이러네요. 요거 어저께 한번 보실래요? 축 처졌잖아요. 추워서. 저 밖에 문 입구에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좀 살아나는 적이죠? 이렇게 기색이. 식물들이 추우면은요, 이렇게 축 처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오늘 조금 살아났죠? 이렇게 생기가 있게. 와인컵 지존입니다. 아유, 하나하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요. 자, 요거는 종딸나무예요. 예쁘죠? 꽃이 한참 이렇게 피고 있네요. 요거는 아즈마 바람꽃인데요. 아, 또 요것도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신 건데. 여름 잠자고 일어나갖고 이렇게 꽃대를 지금 올려주는 거예요. 개나리 자스민이 하나 이렇게 피었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